알라마더라 알라마더라 떴다 이런 거 좋지. 이런 거 하는 게 아주 좋지. 지성아. 아? 지성아, 지성아.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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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네, 아. 안녕하세요. 역시 시작부터 시끄럽게 시작하는 NCT DREAM! 네, 저희가 또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여섯 명이서 V앱을 켜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너무너무 오랜만이어서 굉장히 힘이 납니다. 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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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스포 조금 네, 적당히 네, 적당히 아장 우리 스포 이제 할게 우리 이끌려가요. 스포 이제 할게 있어. 다 했잖아. 우리 할 게 다 했어.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다 나왔지 않았어? 지금 다 나하게 다나하게 불어도 돼 이제. 사실 저희가 지금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또 지금 해찬 라디오를 찍고 이렇게 저희 여섯 명이 모였을 때 여러분께 꼭 브이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네. 아 근데 나 방금 네. 방금 우리 헤라 찍은 거 얘기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냥 방금 얘기하려고 했어. 여러분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려고 그랬어? 우와 무슨 신고지? 여러분 썬디 좋아요. 아 썬디 좋아요. 맞아요. 썬디가 진행을 참 잘하더라고요. 나쁘지 않아. 진행은 모르겠는데 일단 공감대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다행히 진행 고마워요. 진행을 잠깐 놔두고 여러분 아 먼저 네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브이앱을 켰잖아요. 네 켰죠. 자 한번 여러분들 아니 최진이 댓글 한번 조금만 볼까요? 아 네. 자,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나 방금 그래 해라 하면서 그 에피소드 얘기하라 그랬잖아. 근데 그때 생각 안 난 거지. 근데 다음 얘기 넘어갈 때 생각난 거야. 근데 생각나서 이 지금 위에 얘기 하려고 그랬어. 근데 지금 또 생각. 그러면은 하지 마. 알았어. 자 우리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카메라 조금만 옮겨주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왼쪽으로 조금 옮기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상큼해. 뭐야 쉐키 쉐키. 쉐키.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완전 그 맞아 여섯 명 모임이잖아요. 완전체는 마스크형까지지. 그치 이 방은 컴백 그쵸 맞아. 사실 저희가 또 저희 6인으로 하다가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또 굉장히 좋은 기회로 저희가 다시 7명으로 활동하게 됐잖아요. 맞아요. 박수. 자 다시 대장님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네 이마크 대장님 데리고 머리 대장. 오겠습니다. 머리 대장 데리고 이마크는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꼭 데리고 올 테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 기대. 그리고 좀...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인지 다들 눈치채셨나요? 아 지금 와서 이게 스폰지 알았어요. 바람 퍼즐 피스 의상입니다 여러분들. 퍼즐 피스가 아니지 너의 자리. 부재잖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맞아요. 주제는 그럼 자리. 확실하게 플레임으로 다들 얘기해줘. 너의 자리 퍼즐 피스. 오케이 오케이. 네. 너의 자리 가로 퍼즐 피스. 가로 열고 가로다. 괜찮았어. 근데 또 저희가 트랙 비디오가 지금 네 개가 이제 다 나왔잖아요. 네. 자 뭐뭐 있었죠 지성 씨? 자 플레임으로 다 얘기해주세요. 사랑은 또 다시 처음부터요. 순서대로. 너의 자리. 다음. 영어제는 뭐죠 너의 자리? 너의 자리 퍼즐 피스. 자 두 번째 곡은요? 셋. 또 그 엄청 많은 게 있죠. 네 개 말해줘. 네. 영어 제목? Seven days a week. Seven days a week. Seven days. Seven days. 많이 먹는데. Seven days a week 하고 그 다음에 Seven days야. 아 Seven days야. Seven days. 끝이야. A week 없어. Seven days라고. Seven days.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다음 다음 곡은요? Quiet Down. 아니죠. 아니죠. 잠깐. 사랑은 또 다시. 사랑은 또 다시. 할려 했어. 영어 제목은 Love Again. 뭐지? 뭐예요? 맞죠, Love Again. 아 맞아요. 그럼 어떻게? 자 그다음 Quiet Down. 한국 제목은 씨.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한국 제목 아쉽게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네 곡의 트랙 비디오가 다 나왔는데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사실 그 거리
직원 불안하고 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뿌듯하게 봤습니다. 어, 근데 앨범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희는 항상 곡을 받을 데모 곡으로 받잖아요. 근데 그 데모 곡의 제목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나올 때 진짜 너무 헷갈려요. 그 데모 곡이 입에서 튀어나와요. 맞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고마워요. 살려줬어. 살려줬어. 팬 여러분들 저희 우리 노래인데 우리 제목 다 모르는 줄 알... 아니 아 진짜 아닌데 아... 말이 왜 이렇게 꼬이지? 괜찮네. 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정확히 말해서 월, 화, 수, 목, 금 정확히 5일 뒤면 저희 첫 방이고요. 와, 와 진짜 그다음에 정확히 젠즈? 며칠 남지? 27일, 28일, 29일, 3일 뒤면은 드디어 저희 뮤직비디오가 나올 시간 와, 와 29일 날 몇 시요? 29일 날 12시에 저희 뮤직비디오가 6시요 똑같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 12시가 아니에요. 자 12시 몇 시죠? 6시입니다 아이고. 한국 시간 6시 중국 시간 그, 5시 네 16시간 샤시 아.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지? 자 그 전에 한 시간 전에 저희가 컴백 브이앱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꼭 그날 5시에 꼭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 컴백, 컴백. 하면서 5월 10일 때 또 뭐 할 게 있지 않나? 5월 10일이요? 네. 아 약간 지금 아, 이유가 아, 스케줄 방 전달 방이에요. 여러분 스케줄 좀 알려드릴게요. 브리핑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5월 10일은 사실 오늘 슈퍼맨 선배님들 형들이 이제 벌써 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저희가 운 좋게 5월 10일에 비욘드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와우! 와우! 잠깐 봤는데 막 영상 통화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굉장히 멋진 CG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저희가 더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뉴욕 컬처 테크놀로지니까 뉴욕 컬처 테크놀로지 드림 나가야지. 뉴욕 컬처 테크놀로지 드림 가야지. 네오 컬처 테크놀로지. 그리고 런쥔 씨가 5월 10일 날 비욘드 콘서트 살짝 보여주세요. 살짝 해주셔야 돼요. 그날에 아마 드림 아마 6명이 나갈 거예요. 조금 스프라고 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자. 다시 해드릴게요. 그 무슨 스포? 아니 너는 하지 마세요. 너는 하지 마세요 스포. 그날에 저희의 타이틀곡이 할 수도 있지. 이거 사실 나도 정확히 몰라. 나도 도망. 있어. 아니야, 근데 맞아요. Riding 근데 이번에 나온 저희 Riding도 비욘드 콘서트에서 잠깐. 네, 사실은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런지니가 실수로 뱉어버린 바람에. 근데 하겠지. 우리 컴백 나오면 하겠지. 아니 청문대 왜 아니야? 청문대 Riding 아니야? 런지 청문대는 5월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전에 아마 안 보여주실. 청문대는 그 일단 그거 아니야. 나 몰라 수습 불가야 이거. 괜찮아. 나 몰라 이미 들었어. 괜찮아. 얘 절로 보내. 아 얘기가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재민이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냐고. 아 얘 너가 시켜서 그래 다. 너가 안 시켰으면 나 얘기 안 했잖아. 제가 죄송합니다. 그럴 필요 없고. 아 형 항상 하신 대로 네 해주세요. 네. 왜 오늘 이상하네. 하고 같이 일어나. 네. 하나 둘 셋. 형. 아 진짜. 그럴 줄 알았어. 나 랜드폰 파워. 뭐 하냐 진짜. 아 이게 귀엽네. 저희 5월 10일 하는 비욘드 라이브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또 무엇보다 오늘 찍은 해찬 라디오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굉장히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자 그래서 런진이가 오늘 브이앱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주세요. 오케이 일단 스케줄 전달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네, 스케줄 정확히 뭐였는지 또 한 번. 일단 5일 날, 15일 날. 15일? 15일이요? 언제 15일이죠? 5월 15일. 5 아니 그 아 아니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5월 15일 앞에 있는 거. 20일. 앞에 뭐 있어? 언제야? 언제냐? 제가. 여러분 꼭 이런. 단체방이 이런 애들 꼭 있거든요. 오케이. 맞아요. 분명히 스케줄 다 얘기해놓고 너도 그래요. 뭐예요? 그게 너예요. 그게 너야. 그게 너야. 그게 그 사람은 네.
접니다. 네, 스케줄표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내주는데 형 오늘 몇 시에 너예요? 형 지금 뭐해요? 라고 꼭 물어본 우리 철러. 아, 괜찮아요, 귀여워요. 네, 런지 씨. 어쨌든 29일 날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저희 놀이와 뮤직비디오가 나오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6시에 한국 시간 6시, 중국 시간 5시 그리고 1시간 전에 저희의 또 위협을 하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비욘드 콘서트도 정말 재미있게 저희가 추억을 만들 테니까 며칠이죠? 저희랑 그 추억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날짜는? 날짜는? 그 맞아 맞아 몇, 네, 저희. 며칠이죠? 5월 10일 5월 10일에 아, 맞았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게 굉장히 많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에 나왔던 트랙 비디오 4개도 많이 많이 계속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끝나고 연습이 있어서 맞습니다. 네. 또 뭘 뭔가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서 뭐 아니야 모르는 게 나아. 모르는 게 나아. 그런 건 없었는데 연습해야 돼. 몰라 폭주해! 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재민이가 가서 요드림에 재민이가 요드림 하고 엔딩이 중요해서 오케이. 그러면 다 같이 다 같이 요 드림 짜짜짜짜짜짜짜 파이팅. 와 나 안 했다. 와 이거 한정이 슬퍼 아닌가. 이거 일정이 슬퍼였어. 아 하면 나 요 드림 아유 요 드림 이걸 모르시겠지. 아니 그냥 불러 그냥 불러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춤추자 다 불러. 노래 들리다 아니야. 잘 것 같아. 보여주세요 재민 씨. 네, 그럼 지금까지 NCT 드림이었습니다. 네. 요 드림. 자, 파이팅.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NCT 드림의 VM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다들 안녕. 안녕. 진짜 재밌는 텐션 아주 좋아요. 이게 끄는 게 말이죠. 안녕.